요즘 어린애들은 호랑이가 우리나라에 살았던 걸 모르더라고요.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. 우리나라에 살던 건데 이제 안 보이니까. 근데 사실 사람들이 흥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걸 이제 좀 알리고 싶었어요. 이런 동물이 사라지고 있다, 뭐 이런 정도. 두꺼비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들 중에 하나잖아요. 민화에도 많이 나오고 민요에도 많이 나오고 두꺼바 두꺼바 헌집줄기도 많이 하니까 어릴 때부터. 그래서 이제 친근감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1대1 사이즈로 만들게 됐고 전문가들한테 이제 많이 담을 구해서 고증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사실 눈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근데 이 두꺼비 때 좀 많이 늘었어요. 색칠하는 부분에 대해서 눈이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이고 진짜 같아 보여서. 사실 얘는 뭐 눈 말고는 다 아쉬워요. 사실 초반작이다 보니까 가장 역동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작품이고요.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점박이 물범이고요. 당장 물범이 들어가면 손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, 물속에 있는데 사실 얘도 털이 많잖아요. 근데 이거를 서 있게 할 수는 없고 물에 젖은 느낌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저 동물 좋아하기도 했고 지금도 이제 물고기들이나 이제 곤충, 파충류 이런 건 키우고 있고요. 제가 워낙 좋아했던 거다 보니까 만드는 것도 재밌고 더 잘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. 일단 처음에는 만들 종을 찾아야 돼요. 얘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종을 골라서 사진들을 많이 구해요. 동세별로 해서 어떤 게 더 좋을까 동세 정하고 스케치를 해보고 이거 괜찮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형을 시작해요. 저는 이제 눌러가면서 만드는 편이에요. 조형을 해놓고 그 위에 스커피 얹어가지고 눌러가면서 그 뒤에 복제 후 이제 채색하면 이제 6주 정도 넉넉 잡아서 걸리는 것 같아요. 얘가 자기 몸보다 큰 것도 많이 먹는 이제 입 큰 개구리 종류 중 하나예요. 그래서 보통 먹으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대표 표주로 정하게 됐고요. 청개구리인가 얘가? 차코불개구리, 팩맨이에요. 직접 키워본 개구리이기도 하고 좀 더 진짜처럼 보여주고 싶었어요. 딱 봤을 때 와 진짜 같다.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는 거는 기본 동세 뭐 이런 거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눈 표현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죠. 사실 눈하고 동세만 잘해도 어색하지 않고 잘해 보이거든요. 어떻게 하면 좀 잘하시나요? 직접 해보기도 하고 제가 되면 웬만하면 되거든요. 동물들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영상들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서 동세를 잡죠. 가장 흔한 포즈긴 해요. 보통 쉴 때 호랑이들이 동물원 가면 다 이러고 있거든요. 사실 고양이과 동물들이 가장 많이 하는 포즈라서 저희 집 고양이들 보면서 만들었죠. 작품명이 이제 백두산 호랑이로 지어놨습니다. 일단 제가 털 표현을 되게 못한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전에. 근데 이 녀석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괜찮아졌다, 자연스러워졌다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기분도 좋았었고 굉장히 신경 많이 썼거든요. 얼굴 같은데 이런 미세한 털 같은 걸 다 표현하느라고. 작가님은 어떤 게 첫 작품이었어요? 저는 사실 작품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처음 만들었던 게 이제 바다거북이었어요. 도색도 안 되고 그냥 연습상을 만든 거긴 한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고 아 혼자 만들기 어렵구나 라는 걸 처음 느껴서 이제 일주일 정도 배웠어요. 기본 과정이라고 할까요? 그걸 배우고 나서 다시 이제 해부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. 네, 이제 2년 차고요. 제 목표가 사실 사라지는 동물을 알리려고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안 알려줬으니까 그걸 알리지를 못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알릴 때까지 꾸준히 정말 하고 싶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을 다 만들었더라도 전 세계에 많은 동물들이 있고 정말 소재가 다양해서 아마 평생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성함이 정의동이신 거죠? 네네 맞아요. 네. 정의동이라는 게 아니죠. 말이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정의동이 있는데 어디예요? 이런 식으로 한동안 찾아다니기도 했어요. 정의동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다가 열려고.